여기도 보시면 예쁘죠? 그리고 저쪽 너머로 보면은 이제 임진강이 있어가지고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도 벌면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이자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겠다.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예. 안녕하세요. 뽕마마입니다. 오, 여기 산 뷰 봐. 하늘이랑 좀 봐요. 너무 멋있다. 날씨 엄청 좋아요. 너무 멋있다. 바로 제가 연천에 와 있습니다. 작고 예쁜 전원주택이 하나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연천을 왔습니다. 연천은 제가 아마 처음으로 와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변 뷰가 정말 끝내줘요. 굉장히 형성이 잘 돼 있는 전원주택 단지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원주택인데 이렇게 강아지 키우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건가요? 전원주택인데. 네네네. 이분들이 펜션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 그냥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원래는 취지가 막 이렇게 강아지 키우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었나 봐요. 아, 그냥 전원주택 단지로 전화하는데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네. 별장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네. 또 뭐 사업에 TV가 느끼셨는지 그럴 줄 하셔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네. 불가하다고 저렇게 해놨는데 저거 뭐예요? 이 원래 건물을 지면서 네. 도로를 만들잖아요. 군에다가 기증해야 되죠. 그렇죠. 기부를 해야죠. 근데 저 뒤쪽에 이제 아직 2단지, 3단지 개발할 게 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근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 뷰도 좋고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이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한테서 들으셨죠? 이게 지금 이게 공유도로인데 연천군에다가 토지를 기부를 해야 되는데 저 안쪽에가 또 엄청 털을 닦아놨거든요. 거기 100채 이상이 또 들어오려고 한꺼번에 기부하려고 해놓은 거랍니다.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시는 데도 있고 주말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뷰가 참 좋네요, 여기. 완전 높은 산은 아닌데 살짝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산 꼭대기에 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정말 여기는 좀 세컨하우스로 권장해 드릴 만하다. 주택으로도 내가 사용할 때는 또 사용하고 민박 허가 내서 펜션으로도 빌려줘서 월세의 느낌을 또 받으시고 왜냐면 그게 단기로 빌려주는 거니까 웬만한 월세 한 달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루만 빌려줘도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거 가격이 저렴하니까 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같은 때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뭐 앞으로도 약간 더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가격대들이 지금 착하니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쁜 집들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약간씩 모양은 또 다 달라요. 일률적으로 짓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네요. 각자 집마다 약간씩 색도 다르고 땅 평수도 약간씩 다 다르고 예, 모양도 약간씩은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예쁘죠? 예쁜 집 이렇게 한 번씩 예쁘게 보면서 힐링하세요, 정말. 보시면은 다 지금 애견펜션으로 사용하는 집들은 이렇게 철망을, 안전망을 다 확실하게 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 해놨어요. 아유, 너는 좀 나이가 먹었구나. 오늘 우리가 경매가 나온 집은 이 집이거든요.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여러 집이 있는데 어디를 가나 복마마가 오면 애들이 반가워해. 그러니까 평수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거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깨끗한 거 보니까 아 누가 거주하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은 좀 나가서 안 계신 것 같고 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옆집이 보이는 구조네요.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단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밖에서는 없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수도가 있으면서 이쪽에다가 텃밭을 좀 예쁘게 꾸며놓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경매 넘어가고 하시니까 안 하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긴 다 LPG예요. 어디나 전원주택들은 다 LPG가 있고 여기는 정화조가 이제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제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 물건은 2022 타경 2851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6월달 지금 6월 21일날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가격이 되게 궁금하시죠? 가격은 2억 7200에 나와서 지금 한번 유찰돼서
예, 1억 9천대입니다. 1억 9천대인데 지금 여기가 마을이 되게 좋고 예쁘고 해도 자체가 땅값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더 유찰이 된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저는 좀 타당하다. 왜냐면 여기가 거래되는 금액들이 2억 5천에서 2억 선에서 다 거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매로 사는 건 그거보다는 훨씬 이득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1억 초반에 낙찰 받으시는 것이 좀 합당하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이 물건은 7월 달에 입찰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자, 이 물건의 토지는 몇 평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124평이에요. 토지가 124평이고 아까 이제 건물은 보셨지만 단층이에요. 그래서 26평 정도 됩니다. 단층으로. 한 가족이 거주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좀 살기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겠지만 도로가 되게 좋아요. 도로도 아스팔트로 잘 해놨고 주차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길이 되게 잘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쪽 너머로 보면은 이제 임진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저 강 뷰가 보이지는 않지만 또 강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시면 또 강 쪽으로 걸어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원 생활 하시기에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세컨하우스로는 1억대에 뭐 서울 근교에 경기도잖아요. 어찌됐든 다른 세입자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전입이 된 부분들은 없어서 인수될 권리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사람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명도는 오히려 합의를 해가지고 딱 한 건물이라서 명도하실 때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제가 봅니다. 오늘의 이 물건에 이제 단점이 좀 있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올라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마트라든지 우리가 전원주택단지가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인프라가 너무 없는 것이 어쩌면 그걸 피해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런 곳은 진짜 여기 애견 펜션이나 내가 한 번씩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은행 이자 뭐 대출을 60% 정도 70%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도 이자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겠다. 저렴한 금액에 내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세컨하우스 장만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릴 만한 물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안쪽으로 또 한 100채 이상이 또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점점 좀 이쪽 지역이 발전된다라고 봤을 때는 장점이 더 많은 전원주택 단지다. 여기는 전부 다 강아지를 키우시고 애견 펜션으로 사업들을 다 하고 계셔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짱이다. 오늘 제가 연천에 와서 물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세컨하우스로 낙찰을 받아서 애견 펜션으로 수익도 올리고 결국 그게 월세잖아요. 돈도 벌면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경매 물건 복마마와 함께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마마의 세미나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복마마와 함께 우리 돈 버는 연금 받는 노후 복마마와 함께 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